자, 2016학년도 5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 과학입니다. 물과 기름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성질은, 자, 떠오르는 게 기름이라고 했지? 기름. 자, 이거는 기름이고요. 자, 이거는 물이에요. 이것은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떠오르고요. 물은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사실 무겁다라는 단어보다 아까 은지가 얘기한 것처럼 밀도 차이에 의해서 같은 부피 내에서 물이 훨씬 더 많이 가득 차 있고 기름은 등성등성 차 있기 때문에 이 성질로 인해서 기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잘 서로 섞이지 않고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다음. 2번. 다음 중 혼합물이 아닌 것은? 기어, 김밥. 김밥은 뭐하고 뭐 있죠? 밥, 김, 시금치, 김, 우엉, 단무지, 맛살, 우와, 니네 엄청 부자다잉? 계란말이, 알았어. 오케이. 자, 근데 과일 샐러드는? 과일 여러 가지. 각종 과일. 뭐 사과, 귤, 바나나, 멜론 뭐 이런 것도 넣지. 마요네즈 들어가죠? 자, 미숫가루는? 콩고물? 미숫가루에 콩고물, 콩가루하고 뭐 미숫가루하고 설탕도 조금 넣지 않나? 네. 그렇죠? 자, 물은 한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죠. 네. 그래서 혼합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순수한 물. 물도 사실은 순수한 물이 아니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그냥 물은 순수 한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배우죠. 이번에 4번이죠. 자, 3번.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는 뭐가 다르죠? 2번. 왜 2번이 다르죠? 아, 이것도 사람이 하죠? 이것도 사람이 하네요. 이것은 사람이 하네요. 이것은 기계가 하네요. 아, 너무 쉽네. 문제가 이렇게 쉬워. 자,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뭐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부피는 줄어들고요. 무게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얘들아, 물은 이렇게 물병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얼리면 어떻게 되죠? 이 병이 꽝 터지죠? 네. 즉, 물에서 얼음이 되면 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자, 2번. 자, 5번. 물을 고체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는 뭘까요? 2번. 자, 이거는 뭐예요? 스케이트 타는 건? 액체. 스케이트? 액체도 열려서. 스케이트는 여기가 물이어야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얼음이요. 그렇죠. 얼음 위에서 타는 거죠? 네. 얼음 위는 고체죠. 자, 이거는 씻고 있네요. 이거는 액체인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죠? 네. 즉, 물을 사용하는 거네요. 이것은 물이죠? 수영장. 그죠? 액체인 상태 사용하고 있네요. 이것은 뜨거운 열. 그치? 이게 기체. 즉,
수증기 형태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자, 6번에 추운 교실에 안에 들어갔더니 눈앞이 뿌옇게 보여. 이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의 차가운 안경 안에 다 모았기 때문이야? 응결. 자, 응결했다는 거죠. 수증기가 즉 물에 수증기는 기체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액체가 됐대요. 즉 물방울이 됐어요.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응결. 기체에 물방울,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 기체들이 응결이라고 했던 건 서로 응집해서 결합했다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하나의 물방울이 된다. 그것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자, 7번. 다음 비커에서 두 비커 속 물의 높이 변화로 오른 것은 크기와 같은 비커 가나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물의 높이를 표시한다. 가만 비닐랩을 덮고 고무줄로 고정한다. 가나를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 3일 후 물 속의 물 높이를 변화를 관찰한다. 가나 어떻게 되죠? 가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3번하고 4번까지만 맞죠? 일단 나는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그렇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지, 물이 공기 중으로 즉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증발했다고 하죠. 그 증발하면 여기 있던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요. 물의 높이는 이제 낮아지죠. 답은 7번에 4번입니다. 자, 시소의 수평을 잡기 위해서 영이와 몸무게 같은 철수가 앉아야 하는 자리는 영이하고 몸무게가 어떻다고 했어? 같아요. 같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몸무게가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가운데 중심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겠지?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럼 어디죠? 8번에 1번이죠. 자, 9번. 다음 중 수평 잡기 원리를 이용한 것을 모두 골라라. 수평을 잡는다는 것은 양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거 양팔 있네요? 네. 얘도 양팔 있네요? 그러면 9번에 4번이죠. 자, 용수철 저울에 매달 때 용수철이 가장 길게 늘어나는 건 뭘까요? 가장 길게 늘어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워요. 그렇지, 무게가 가장 무게가 가장 무겁다는 소리죠. 그러면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은 120g이네요. 10번에 3번이네요. 선생님, 맞았으면 안 써도 되잖아요. 틀린 것만 체크하세요. 마음대로 괜찮아요. 자, 11번. 다음과 같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원래의 글자와 다른 것은 어느 걸까요? 그쵸. 다 이게 같으려면 상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좌우대칭이면 항상 같죠? 근데 얘는 좌우대칭이 아니네, 그죠? 얘는 이렇게 보이겠죠? 11번에 4번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 종이 인형을 옮겨 놓았을 때 그림자가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1번. 가까이 가면 더 작아지겠죠? 근데 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커집니다.
자, 13번 다음과 같이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은 왜 그림자가 생겼죠? 빛이 곱게 나아갔고 컵을 통과하지 못해서죠. 그죠? 스크린이 밝으면 그림자가 그래도 생기겠죠. 여기는 생기겠지. 그림자가 컵이 투명하면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겠죠? 13번에 3번입니다. 자, 한해 살이 식물로 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먹는 주식, 쌀이죠? 쌀은 1년에 한 번씩 짓죠. 그죠? 여러분도 알지만 벼가 봄에 나서 모로 어린 벼로 자라서 여름 가을 거치면 다 시들어 버리죠. 자, 15번 다음 씨앗들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뭐냐? 자, 껍질에 둘러싸여 있죠. 촉감이 매끈매끈한 거는 뭐 강낭콩 씨만 매끈매끈하겠죠. 모양이 공처럼 둥글거린 건 봉숭아 씨만 그러네요. 크기가 10원짜리 동전보다 크다? 아니요. 다 작죠 지금? 네. 이건 틀리고 아예 그러면 모양이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거 이거 하나네요. 공통점은. 자,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부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 합시다. 자, 16번 식물의 자란과 무엇의 관계 알아보기. 식물이 비슷한 크기로 자란 화분 두 개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하나를 보면 햇빛 차단 장치를 씌운다. 약 10일 동안 화분에 같은 양의 물을 주면서 변화를 관찰한다. 이것은 뭐, 햇빛 차단 장치는 뭘 가린 거예요? 햇빛. 햇빛을 가린 거죠? 네. 그럼 얘는 햇빛을 받아요, 안 받아요? 햇빛을 안 받고 얘는 햇빛을 잘 받죠. 네. 어느 게 잘 크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뭐가 어느 식물이 잘 자라죠? 햇빛. 그렇죠. 햇빛 잘 받는 게 잘 자라죠. 답은 16번에 4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식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소리끼, 우산이끼입니다. 자, 이끼예요, 이끼. 이끼 초록색을 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 초록색을 띠죠. 암그루와 수그루가 있다. 그렇죠. 지금 생김새 자체를 딱 봐도 아, 얘는 암그루하고 수그루하고 이렇게 모양이 다르구나 눈으로 알 수가 있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자, 얘는 꽃도 없고 열매가 없죠. 대신 뭘로 종족을 번식한다고 했죠? 씨? 이끼? 이끼는 뭘로? 씨가 없어요. 씨앗이. 입? 입? 혹시 이거 피읍지읒 들어봤어요? 피읍지읒? 피읍지읒. 아, 피읍지읒. 어? 포까지 맞았어요. 포? 지? 포? 포자. 그렇지. 포자를 터트려가지고 종족을 번식한다고 했죠. 17번은 3번이죠. 꽃과 열매가 없어요. 그늘진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자란다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아, 3번. 미안해요. 자, 나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물의 분류할 때 식물의 잎을 분류할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잎이 한 장인가? 자, 그렇다 그렇지 않다지. 네. 자, 잎이 한 장이면 그렇다가 잎이 한 장인 거지. 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여러 장이라는 소리죠. 네. 그럼 여러 장인 게 뭘까요? 2번. 그렇죠. 18번은
2번이네요. 자, 얘 단풍나무는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일곱 장인가요? 아니요. 아, 이제 한 장인데 그냥 나뉘어진 거죠? 네. 그치? 국화도 마찬가지죠? 네. 잎이 한 장이고 연꽃은 딱 봐도 통꽃 통 한 장이죠? 네. 등나무는 여기 한 장 따로, 여기 한 장 따로 줄기가 딱 나눠져 있네, 그죠? 네. 자, 18번에 2번입니다. 자, 19번에 열매 모양이 쥐똥처럼 생겨서 쥐똥나무로 이름이 붙여지신 분은 뭘까요? 1번. 쥐똥처럼 생겨야 되죠? 19번에 1번. 쥐가 똥을 싸면 똥글똥글똥글똥글 하죠? 자, 쥐똥처럼 생겼죠? 자, 20번에 다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뭐냐? 화강암은 마그마가, 화강암은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면, 자, 이 깊숙한 곳에 생기는 거 화강암이라고 하죠? 네. 땅속 깊은 곳에서 빠르게 서서히. 서서히 천천히. 여기는 깊은 곳은, 땅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천천히 식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빠르게 식는 게 뭐라고 하죠? 현무암이라고 하죠. 현무암.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뭡니까?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고체 물질이다. 회색이나 갈색이다. 고운 가루처럼 보인다. 뭘까요? 화산재죠. 고운 가루예요. 그러면 재예요. 재, 그죠? 고체 물질. 자, 용암은 액체죠. 화산가스는 기체죠. 화산 암석 조각은 고체. 화산재는 고체. 다 고체죠. 근데 고운 가루라고 했으니까 조각은 아니죠. 자, 22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피 방법, 승강기를 타고 빨리 대피한다? 아니요. 아유, 승강기 끊어지면 다 죽죠?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질식사에서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강기를 타면 안 됩니다.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합니다. 네. 맞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뭐 책상 아래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얼른 밖으로 나와야 되죠? 네.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파악한다? 네. 공공장소에 침착 안내 지시에 따른다? 답은 1번. 자, 23번에 지구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관련이 없는 거, 연이 날아간다? 아니요. 네. 아니요. 관련이 있어요.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연이 날아가죠? 네. 해가 뜨거워진다? 네. 공기와는 관련이 없죠. 깃발이 펄럭인다? 네. 그렇죠. 동식물이 숨을 쉰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이거 좀 문제가 너무 애매하다, 이거. 공기의 이동과 관련이 된다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24번. 달과 지구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달과 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래. 하얀 구름? 지구에서는 볼 수 있지만 달에서는 구름이 없어요. 푸른 하늘? 지구에서는 볼 수 있지만 달에서는 볼 수 없어요. 울퉁불퉁한 지역? 달도 보고 지구도 보죠. 나무가 울창한 산? 달은 안 되고 지구는 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가 있다? 공기가? 없다.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 물이 없어요. 공기가 없고 물도 없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은 밝고 햇빛이 비치는 곳은 어둡죠. 동전처럼 납작하고 둥근 모양이다? 아니죠. 지구처럼 둥근 모양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